어제는 제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경축식이 열렸는데 광복회장이 한 기념사가 논란이 되면서 전국을 소용돌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케는 민족 반역자, 백선엽은 독립군을 토벌한 자, 이승만은 친일파라고 한 겁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등 야권은 이 기념사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4절까지 대창했습니다. 이후 연단에 오른 김원웅 광복회장이 애국가의 작곡가 아니케 선생을 민족 반역자라고 지칭합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9분간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도 비판하며 친일 인사 파멸을 주장했습니다.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의 빌부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김 회장의 기념사가 대독된 제주도의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준비된 기념사 대신 김 회장을 비판했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지난해 초 광복회장에 선출된 김 회장은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과 전월선 선생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14대 때는 민주당, 8년 뒤 한나라당, 4년 뒤에는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